오늘은 평년보다 온화했던 경칩이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6.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8도 가까이나 웃돌았는데요. 당분간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15도를 웃돌겠고요. 또 남부지방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 시속 70km가 넘는 무척 강한 바람이 불어들기도 하겠습니다. 불씨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또 내일 중부로는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들면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은 6도, 대전 5도, 광주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7도,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파주 아침은 2도, 경기 동부 지역 남양주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과 전북에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